Hey guys! We're here with the cast of Heart Signal Season 2! Woo! Welcome! Hello! So they're here to answer some of Drama Fever's most burning questions. Let's hear their answers. Get to it, guys. Season 1을 보고 당연히 대본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대본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저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그런 편견에 있어서는 되게 편견이 많이 없어졌죠. 그리고 시즌1 봤을 때 정말 매력적인 분들이 많이 나왔고 또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 보니까 시즌2에는 얼마나 더 이쁘고 잘생긴 분들이 많이 나올까, 내가 과연 그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이 많았었습니다. 일단은 저희 가족한테만 출연한다는 사실만 알려드릴 수 있었고 뭐 결과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 비밀로 지켰어요. 저도 이제 나가는 걸 가족한테만 공개를 했었는데 그때 그 반응이 이제 부모님보다도 동생이, 제 남동생이 이제 형이 그런 데를 어떻게 나가냐 하고 조금 비웃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안경 써갖고 제가 집에서는 맨날 안경 쓰고 있으니까 그럴만하다고? 아니 농담 저는 개인적으로 첫눈 오는 날 같이 제가 설치한 프로젝터로 같이 영화 봤던 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제가 손수 가져왔고 영화도 제가 선정한 아주 재밌었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자리 선정 게임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소지품을, 그 여자들의 소지품을 가지고 와서 이제 남자들이 골라서 하는 게임이었는데 저희가 그걸 가져가기 전에 그 꽝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빨간 양말이 있었는데 저희가 예상으로 아 이거 도균 오빠가 뽑으면 웃기겠다 했는데 100%. 역시나 뽑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정말 웃겼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잘 신고 다녔어요. 그 양말 색도 되게 예쁘고 어쨌든 꽝으로 뽑았어도 마음에 들었으니까. 그리고 반전이 있을 줄 알았는데 되게 반전 없이 그냥 꽝처럼 부인 게 꽝이었더라고요. 아니요, 심판 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려서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네, 정말 기분 좋았어요. 규빈이가 원래 저희 하우스 안에서는 되게 순진하고 되게 착한 이미지인데 갑자기 되게 섹시한 옷을 입고 나타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루 종일 놀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뭐 그렇게 파격적이었어? 연하남의 반란이라는. 맞아. 반전. 거의. 빨개지네. 그렇게 입은 이유는 그 옷이 생각보다 엄청 편하고 좋은 옷이에요. 그래서 입었는데 다들 너무 경악을 금치 못해서 그래서 다시는 안 입기로 했어요. 기능적인 면을 보고. 기능성. 디자인과 관계없이. 디자인과 기능성. 통풍이 잘 된다고? 등이 뚫려 있어서 그것도 뭐. 여잔 줄 알았는데 남자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뭐 어쨌든 네, 좋았어요. 담백하다. 왜? 담백하다. 아니 원래 이래요. 네, 뭐 좋았다고. 일단 이제 직장인으로서 매일 출근하는 저한테 되게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아직 똑같이 대중교통을 이제 타고 다니는데 많이들 이제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일단은 회사분들이
다 이제 제가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다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왜냐면 제 연애가 나가는 거니까, 네, 뭐 감사하기도 하고 좀, 네, 그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예비군 훈련을 갔었는데 얼마 전에 거기서 다 남자들밖에 없잖아요, 군인들이니까. 근데 아저씨분들이 오시더니 아, 저의 아내가 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 악수 한 번씩 하고, 네, 그런 신선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나오고 나서 제일 바뀐 거는 그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뭐 이렇게 손님들 오시거나 그러면은 일단 뭐 잔디남이라고 너무 그러셔가지고, 그 차 타고 지나갔을 때도 매기차라고, 그래서 네, 이름을 좀 잃어버린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아, 저희 하우스에 저는 집에 혼자 살다 보니까 밥을 잘 해먹는 경우가 많이 없었는데, 하우스에 들어가서 들어가면 따뜻한 밥이 차려져 있고 그렇게 맛있는 거 많이 먹었던 경험이 계속 생각이 나서, 나와서도 그거랑 비슷하게 해먹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얼마 못 가서 다시 돌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하치시그널 촬영 당시에 출퇴근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평소에는 퇴근길이 굉장히 고되고 힘들었어요. 하루 일과가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오는 길이 굉장히 익사이팅하지 않았는데, 하트시그널 촬영 당시에는 퇴근길이 굉장히 설레고 기다려졌었어요. 집에 가면 하트시그널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고, 맛있는 밥이 기다리고 있고, 또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하면서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그립습니다. 저는 이제 성인 8명이 다 같이 한 집에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제 앞으로 아마 평생 동안 없을 기억일 것 같아요. 그런 기회도 많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나중 돼서도 평생 두고두고 그 시절이 되게 그리울 것 같아요. 저희는 1층 남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2층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재미있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서로 결과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결과를 알게 됐을 때 상담을 하면서 카우치에서 앉아서 규빈이랑 그렇게 얘기하고 음악도 듣고 서로 위로해주고 했던 시간들이 많이 그리워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우리 방을 얻을까? 룸메를 할까 당분간? 이런 말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떠올라요. 카우치 토크도 했는데 사실 저희가 막 저희끼리 한 게 빵표를 받은 날에는 푸시업을 하자 해서 숨어서 푸시업을 막 했어요. 아, 저희가 뭔가 발전해야겠다 해서 푸시업도 하고, 이제 기분이 정말 안 좋은 날엔 노래를 틀고, 뭐 도균이 형과 같이 뭐 도균이 형의 공연도 보고 이렇게 춤 공연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그게 너무 사실 가장 그리운, 네, 진짜 그건 정말 고등학교 때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때는. 네. 저는 이제 이 프로를 보면, 저도 이제 방송으로 보면서 이제 느꼈던 게, 각자 사람마다의 그 연애에 있어서 언어도 그렇고 이제 속도가 좀 다르다는 게 크게 와닿았는데, 이제 자기 연애할 때는 사실 내 속도가 맞다고 생각해서 그 오해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그냥 그 상대방의 속도를 좀 한번 들여다보는 거, 네, 그렇게 맞춰 나가면 더 좋지 않을까, 네, 싶어요. So thank you guys for being here with us to answer all of our questions. Be sure to stay tuned to Heart Signal Season 2 only on Drama Fever. Bye!